카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되어 카톨릭 전례역으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정말로 영적인 신앙생활의 발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님의 남문쾌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뉴욕 예수성심성당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참 기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좋은 교리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웨체스터에서 김 루시아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부님께 묻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 여러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하고 예. 인사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 그 평화란 뜻이죠. 그 말씀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샬롬, 평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사랑의 승리가 주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사랑을 할 때 오는 평화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사람들은 평화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나 나라라도 전쟁이 나면 평화가 깨지고 불행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에서 원수를 이겨서 오는 평화, 좀 더 나아가서 형제간에 부부간에 불화를 극복하고 화목에서 오는 평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죄와 세상의 고통을 이기고 얻은 최후의 승리에서 얻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본질적인 해결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까? 예, 그것은 사랑으로 이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힘과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죄인들, 즉 바리사이 지도자들에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함으로써 참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참 평화를 얻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얻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어 죄와 세상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믿고 또한 나도 그것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나를 내어주고 희생한다면 죄와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참 사랑을 죽기까지 실천할 마음을 가진다면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참된 사랑, 즉 성령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증언입니다. 구원은 평화, 행복,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네, 신부님의 명쾌한 설명 정말로 감사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최고로 기쁜 날인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인사와 그 뜻을 함께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애청자들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남문 쾌답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또 다음 주가 무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애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